안녕 얘들아, 데니스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보게 될 것은 알파벳, 영어의 가장 기본인 친구들인데 알파벳은 총 2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6개. 자, 2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개 중에서도 자, 모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파벳에서 가장 핵심인,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들 총 5개가 있어요. 총 5개. 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자음은 그러면 몇 개일까요? 자음은 26개, 여기 앞에 있는 26개 총 개수에서 모음 개수를 빼면은 여기가 이제 나오겠죠. 21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부러 여기에다가 빈칸으로 이렇게 뒀는데, 빈칸으로 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를 않았어요.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 혹은 어떻게 읽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까지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써보고 그리고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인 친구는 A라고 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왼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 밑으로, 그 다음에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를 하나 그려주면 돼요. 자, 이게 뭐다? 대문자. 대문자 A. 자, 대문자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까지는 이렇게 썼고, 소문자 A를 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소문자 A는 어떻게 쓰느냐?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돼요. 자,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자, 이게 A. 자, 그치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부라게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은 이것은 알파벳 A라고 해요. 알파벳 A. 자, A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발음. 발음은 한글로 굳이 쓰자면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알려주자면 이렇게 apple 라고 쓰고, 이 친구를 읽을 때도 실제로 apple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여기에 이 A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말고 그 다음 단계인 A 다음으로 순서인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13, 숫자 13 알죠? 13. 대문자 그릴 때는, 쓸 때는 숫자 13을 빈틈 없이, 빈칸 없이 서로 이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B가 그려주고, 자, 이번에는 소문자인데, 소문자는 조금 비슷해요. 대문자랑. 대문자랑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 자, 짝대기를 먼저 그려주고, 가운데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밑으로 손잡이를 하나 그려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겠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는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하냐. B.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자면은 비읍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그래서 굳이 이제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주자면은 bed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bed. 원래는 이게 bed가 아니라 bed.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bed.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알파벳을 다루어 보면서 여러 가지 발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P 다음은 세 번째 순서 대문자 C. 대문자 C는 우리 얼굴에 그려져 있는 얼굴에 있는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를 그려주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귀를 그려주듯이 대신에 이어주면 안 되고 여기 끝과 여기 끝이 안 닿게끔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답니다. 자, 이게 대문자인가 하면은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소문자이겠죠? 자, 소문자는 똑같이 하되 좀 작게 쓰도록 하면 됩니다. 작게. 자,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는 이제 어떤 발음이 나느냐?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크.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단어는 cat. 크. cat. 자, C는 크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A는 뭐라고 했죠? 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를 더해 주면 돼. 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트. 트 발음이에요. 트. 그래서 이렇게 합쳐 주어서 cat, 고양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고양이, cat. 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순서, D. 자, D는 B랑 좀 비슷해서 우리 친구들이 옛날부터 파닉스를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D랑 B, 발음도 조금 비슷한데 쓰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대문자 D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대문자 D는 활을 그려주면 돼요. 활. 일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어주는 구부런 활 모양을 그려주면 된답니다. 자, 활 모양.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화살이 이렇게 있겠죠. 자, D. 자, 그러면은 소문자 D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소문자 D는 일단은 동그라미 A를 그릴 때처럼 하되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돼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내려오면 돼요.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내려오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자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D랑 여기는 B랑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차이점 혹시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차이점은 뭐냐? B는 짝대기를 긋고 오른쪽으로, D는 짝대기를 긋고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B랑 D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때 항상 어떻게 알려주느냐? 손을, 왼손을 검지랑 엄지랑 같이 합쳐보도록 해요.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을 이렇게 일자로 펴줘봐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를 합쳐준다고, 붙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왼손, 그럼 반대쪽도 오른손 이렇게 있겠죠? 그림을 못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B 그리고 D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배우다 보니까 A는 여기에 왼쪽부터 이렇게 읽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A, B, C, D, E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대로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앞에서 B랑 D랑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통 알려주고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B랑 D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일단 D는 어떤 발음인지 아직 안 써줬네요. 안 알려줬네요. 자, D는 지금 계속 발음을 해줘서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D는 디귿, 드, 드, 드 이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D, O, G 해가지고 dog, dog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믿고 우선 알파벳 4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